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달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3분기 우리 경제는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대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보다 0.5%포인트 줄어서 둔화 양상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4.0% 상승했고, 채소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1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도 오늘 나왔는데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서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서 3분기 연속,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간 겁니다. 수입이 2.3% 증가했는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입보다 더 크게 3.2% 늘어서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GNI도 전기 대비 1.6% 성장하면서 한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비상경제 장관 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 회의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이런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며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나나와 닭고기 대파 등에 대해서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소중순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여름철에 시행하던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겨울에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갈등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핵심 교통망 구축 시기를 약 1년 앞당기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